곧 죽게 된다니까 너무 심했다 싶다고지. 왜 이래 진짜? 당신 마음 편하자고 나한테 얼마 안 남은 시간을 당신한테 달라고 지금? 영. 당신은 암에 걸린 아내를 끝까지 돌본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남자가 되는 거고, 니들 소원대로 어디 한번 잘 살아봐. 내가 내 좋은 거 몽땅 챙겨서 니들 결혼식을 전부 보내라고 해줄 테니까. 아, 죄송해요. 엄마, 애를 어떻게 해? 애들 같이 살면 안 되는데, 어떻게 해야 되는데? 내들 미자의 불쌍해서 어떡하지? 나만 일따불로 괜찮을까? 윤영이, 도영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만 없으면, 나만 죽으면 아무 문제 없겠지. 얘가 왜 이래? 그게 그렇게 간절해요? 우리 준영이만 살릴 수 있다면 지옥이든 사탄이든 그게 뭐든 나한테 목숨을 바꿀 수도 있어요.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데 그럼 어쩔 거야?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? 제 아내가 저를 버릴까봐 겁이 나요. 나 때문에 죽었어. 나 헤어질 거야. 언제 제발. 제가 지우째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. 한 번만 봐주세요. 내 아버지한테 사과하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난 세상 그랬어요. 그만해! 나 임신했어. 어머니랑 같이 살면 이 아이도 죽을지 몰라. 그래도 같이 살고 싶어? 이 아이가 죽어도? 내 능력만큼 인정받고 싶은데 학벌로 모든 걸 평가해.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고. 이러지 마. 안 죽는다며.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예전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? 이젠 더 지켜볼 수가 없어요. 내가 왜 자기 집 식구한테 한여 취급받고 이런 병에 걸려야 돼? 어머니 이 집에 오시기 전까지 기태 씨랑 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. 근데 왜 제가 나가요? 어머니가 나가세요!